옥태견. 옥태견. 씨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. 어떻게 될 것인지? 예, 운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, 혹시? 아니면 결혼이라든지. 이 사람은 자기애가 너무 커요. 자기애가 너무 크신 분이라서 결혼은 솔직히 있었어도 본인이 그런 기회를 잡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하시고, 앞으로도 결혼을 조금 늦게 잡지 않을까 싶고,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되게 머리가 비상한 면도 있고, 실제로 똑똑한 면도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? 근데 또 빈궁이도 있어. 너무 아는 게 많아서, 본인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너무 아는 게 많으면 좀 바보스러운 면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좀 빙구미처럼 남들 눈에는 그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? 예뻐 보이는 거. 뭘 해도 안밉상.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. 또이 사람이 지금 원래는 본업은 가수잖아요. 네네. 가수이면서도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제가 봤을 땐 가수 역할을 하든, 배우 역할을 하든, 그 역할에 본인이 굉장히 충실히 잘 임하는 면으로다가, 거기에 빠져 사시는 분 같아요. 본인 스스로가. 성격은 어때요? 성격은? 성격이 이 사람이 되게 철두철미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좀 짜증이 많고 좀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에 있어서 자존심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기에 뭐한 가지 일을 되게 몰두하는 면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빈궁이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처럼밖에 안 보이지만 또 결과물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성격으로다가 자기 일적으로다가는 성공수가 굉장히 많이 따라 들어와요. 앞으로도 이분은 뭐 특별하게 나쁜 기운은 없다라고 보시고 승승장구한다? 네, 단지 차 조심하시래요. 앞으로 이분이 스케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가수 활동도 어느 정도는 다시 활동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 사고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